일단은 공부부터 하셔야 되니까 지금 가슴 아픈 건 뭐냐면 애들 때문에 공부할 시간에 이렇게 중요한 시간에 애들 때문에 놀러 가고 이번에 여름 때 휴가는 안 가시겠죠? 아 여름 이번에 여름 휴가는 안 가겠죠? 설마 여름은 안 가? 그런 계획은 안 잡히겠죠? 그러니까 여름 휴가를 만약에 가면 또 가면 이제 내년에 한다고 생각하시면 돼요. 아 그렇게까지 지금까지 계속 뭐그 공휴일에 계속 노는데 또 여름 휴가까지 또가 그러면 그건 알아서 하세요. 하여튼간에 자 효력이 중요한데 효력 보겠습니다. 자, 거기 72페이지 효력 있죠? 효력은 뭐하고 뭐로 나눠요? 우리가 앞에서 등기 종류 나올 때 무슨 효력하고 종국 등기 효력하고 예비 등기 효력에서 효력을 두 가지로 공부할 때 자, 이렇게 종국 등기와 예비 등기. 예비 등기가 가등 대표적인 게 가등기야. 그래서 이렇게 자, 무슨 효력과 등기 효력을 따지면 원래 효력은 뭐예요? 이 등기 효력은 뭐 때문에? 아, 물권 변동 때문에 만들어냈는데 물건이 아닌 뭐예요? 채권을 등기하다 보니까 임차권이나 환매권 등기하다 보니까 대항력도 생기고, 그죠? 그 다음에 옛날에는 이렇게 뭐예요? 옛날에는 이렇게 둘이서 마주갖고 돈 받고 등기서류 건네갖고 서로 이렇게 뭐예요? 물건거래를 이루어줬는데 지금 꼭 등기하라고 그랬더니까 어떤 문제가 생겼냐면 어떤 놈은 팔았다고 그러고 등기부에 어떤 놈은 안 샀다고 그러고 난판 적이 없다고 그러고 나는 얘한테 샀다고 그러고 하다 보니까 소송을 하다 보니까 이 추정력 문제가 생기고 그런 게 이제 그게 효력이에요. 자, 그러면 이제 우리가 두 가지로 나눕니다. 무슨 효력과 종국 등기 효력과. 그다음에 뭐라고? 예비 등기 있죠? 예비 등기 효력 이렇게 두 가지 나누는데 예비 등기 대표니까 뭐라 했어 이거? 가등기 다 해서. 자, 그럼 종국 등기는 뭐예요? 권리를 뭐 하니? 권리를 뭐예요? 권리를 대통령이 당선되니까 누구한테 자기 대통령을 뽑아준 사람한테 요즘 아직도 뭐 낙하산식으로 내린다 그러죠? 그래서 무슨 마사회 회장, 요식업회 회장, 도시가스공사 사장, 그죠? 석탄공사 사장, 이런 식으로, 자, 시설공단 뭐 이런 식으로 막그 장자리를 주다 보니까 권리를 뭐예요? 권리를 추대했어요. 추대 보니까 순위가 밑에 있는 사람들은 뭐예요? 자, 싫죠? 낙하산으로 그 사장이 내려오니까. 내가 올라가서 사장 돼야 되니까. 순위가 모여서 후져서 그 자리를 뭐 하는데? 점유하는데. 아, 사장 자리 계속 사장자리 계속 지탱하는데 부하들이 뭐예요? 부하들한테 믿음이 안 생긴다. 공신력 없다. 공신력 없으니까 권리 아니라고 보시고. 그 다음에 이게 여섯 가지죠? 여섯 가지. 여섯 가지. 그래서 권리 뭐가 있고, 권리 변동적 효력이 있고, 권리 뭐라고? 권리 변동적 효력이 있고, 그 다음에 권리 뭐라고? 권리 추정적 효력도 있고, 그 다음에 대항적 효력도 있고, 순위 뭐라고? 순위 확정적 효력이 있고, 그 다음에 후등기 저등기죠? 뒤에 오는 등기를, 아까 그러죠? 용익 물권은 존속 기간이 끝나면 용익 물권을 소멸한다. 근데 말소 등기 안 하고 다른 등기 못 한다는 게 그게 후등기 저지르기. 왜? 자, 절대 형식적으로 등기부상에 1순위 전세권, 2순위 전세권 이렇게 했으면 안 돼요. 말소 등기하고 하라는 게. 후등기 뭐라고? 후등기 저지르기다. 후등기 저지르기. 그래서 후, 저, 뭐예요? 후져서. 그 다음에 등기부상에, 자, 부동산에 대한 점유취득 시효는 20년이지만 등기부 점유세 시효는 몇 년이라고? 10년이죠. 점유세요. 자, 그럼 여기서 이제 시험 문제 중요한 게, 자, 특히 제일 중요한 게, 오늘은 이 권리 추정력 효력을 오늘 끝냅니다. 이거 꼭 외우시고, 이 문제 나오면 안 틀리도록, 이거는 반드시 좀 보자는 게, 권리 추정력 효력. 꼭 받으셔야 되고, 네, 순위 확정적 효력하고 뭐예요? 후등기 저지력은, 자금 별표를 해놓고, 자, 이거는 그렇게 어려운 건 아니니까, 자, 오늘 특히 뭐예요? 권리 추정력을 이제 보시면서 이해를 꼭 잘해주시고, 암기 좀 합니다. 자, 몇 페이지에? 72페이지에 뭐예요? 거기. 자, 추정료 효력 나오는데, 권리 변동 효력은 당연히 뭐예요? 등기하면, 권리가 변동되는 것이고, 추정료 효력은 거기 등기법이 명문으로 규정이 없고, 법에 규정된 게 아니죠? 왜? 소송하면서 생긴 거니까. 그래서 거기 통솔과 판례가 인정하죠? 그래서 부동산 표시, 표제부는 절대 확정된 거예요. 그래서 여기는 뭐예요? 세종시, 종천동이라고 뭐예요? 자, 국가가 정해놓은 겁니다. 절대 여기가 뭐예요? 종천동인데 촌정동 아니라고 말도 안 되는 얘기고 추정하는 거 없어요. 확정됐다는 표제부는. 그다음에 가등기는 뭐가 아니니까 가등기는 이 종국등기가 아니니까 이런 효력이 없어요. 그래서 이 가등기 나와서 가등기가 되어 있으면 가등기 자체만으로 뭐예요? 대항적 효력이 있다. X. 가등기가 되어 있으면 가등기권자는 장차 뭐예요? 소유권 이전 등기를 할수 있는 권리가 있다고 뭐예요? 추정된다. X. 절대 가등기는 이런 효력 자체가 없어요. 그 이유가 뭐가 아니니까 종국 등기가 아니니까 이런 효력이 없습니다. 가등기가 되어 있으면 가등기는 나중에 본 등기하면
순위를 보존하는 것이지 가등기와 본등기하면 이 가등기가 순위 확정조 효력이 생긴 게 아니에요. 이 가등기는 뭐예요? 순위 확정조 효력은 본등기가 생기는 것이고 그래서 이렇게 예비등기하고 종국등기가 비교가 되는 것이고 가등기야 뭘 한다고 본등기를 한다고 얘기합니다. 본등기. 그래서 절대 어디에는 자 가등기와 이 표제부는 추정력 가치가 자체가 없다. 그 다음에 여기 두 번째 일단 등기가 되어 있으면 실체적 권리관계가 존재하는 것으로 추정된다. 담보물권의 등기의 경우 담보물권 존재뿐만 아니라 피담보 채권도 존재한다고 뭐 한다는 게 추정된다 수 있죠. 그러면 자, 그 세 번째 칸에 반대되는 판결에 의해서 추정을 뒤집을 수 있으며 입증 책임은 주장하는 자 입증은 입상하라. 입증은 상대방이 한다는 얘기, 상대방. 그러면 일단 그 얘기를 이해해보면 이런 얘기입니다. 자, 무슨 얘기냐 하게 되면 일단 자, 만약에 등기부상에 자, 등기부상에 1번 소유권 보전 등기 갑 자, 그 다음에 이전 등기 자, 원인을 뭐로 해서 매매로 해서 우리다 이제 자, 우리다 그러면 자, 뭐예요? 자, 이렇게 세상 사람들은 등기부를 보고 등기가 돼 있으면 이 일단 등기가 돼 있으면 이 등기에 대해서 아, 현재 소유권자 을이라고 하는 사람이 전소유자 누구한테 갑이라고 하는 사람한테 에? 갑이라는 사람한테 원인이 뭐라고 써 있습니까? 매매라고 돼 있으니까 매매에 의해서 소유권을 취득할 것이라 뭐예요? 추정한다는 거죠. 아, 추정한다는 거죠. 그다음에 마찬가지로 을구에 뭐예요? 1번에서 저당권 등기가 돼 있으면 채권액이 얼마? 7천. 자, 7천 그다음에 병이다. 네, 그죠? 그 일단 저당권 등기가 됐으면 자, 을하고 병하고 뭐예요? 저당권 계약에 의해서 저당권 등기를 했고 을이 병한테 얼마 부동산을 담보로 제공하고 7천만 원을 빌렸으니까 피담보 채권이 존재한다고 추정한다 했죠. 근데 이 추정력은 반대되는 증거에서 깬다고 하는 것은 무슨 얘기냐면 왜 추정력이란 단어가 생겼냐 하게 되면 두 사람이 소송 문제가 생기더라. 얘는 뭐예요? 안 팔았다고 얘는 샀다고 얘기하죠. 그러니까 갑이라는 사람이 나 안 팔았다는 게 소송합니다. 이 등기 뭐 해달라고? 말세달라고. 그죠? 그러면, 자, 판사가 얘기합니다, 판사가. 자, 이런 얘기. 만약에 뭐예요? 검사가 도둑놈을 잡아다가 판사한테 뭐예요? 얘가 도둑놈이니까 처벌해달라고 얘기한다는 거죠. 그럼 판사가 얘기합니다. 자, 대한민국 국민은 착한 사람이다. 무죄 추정의 원칙에 의해서, 무죄 추정의 원칙에 의해서 얘는 뭐예요? 얘는 착한 사람이다. 네가 굳이 뭐예요? 굳이 얘를 도둑놈이라고 얘기한다면 얘가 진짜 도둑놈인지 네가 한번 증거를 한번 들이대봐라 죠. 똑같은 얘기하니까 한마디로 이 등기부라고 하는 것은 누가 국가공무원이 만들어서 관리를 하니까 일단 여기에 써 있으면 일단 뭐라고 이건 유효한 걸로 추정을 하는 거야. 근데 굳이 네가 이 등기가 무효다 나는 얘한테 판 적이 없다고 만약에 네가 뭐 했다면 주장했다면 네가 뭐 해봐라는 게 이거 들립자 입증 증거가 증자야 증거증자. 그게 뭐예요? 이 증거를 들이대는 것은 누가 입증하라는 얘기예요? 이 등기부에 써있는 뭐예요? 권리자가, 이 명의자가 하는 게 아니라 이 등기가 뭐라고 주장하는 자, 무효라고 주장하는 자가 그 사람이 입증을 해야 된다. 그 얘기 지금. 항상 그래서 입증 책임은 누구? 그 상대방이 지는 거야. 그 등기가 무효라고 주장하는 자. 그러니까 당연히 뭐예요? 이 갑이라는 사람이 나 판 적이 없다고 이 등기가 무효라고 주장했으니까 네가 뭐 입증해보라는 게요. 그러면 갑이라는 사람이 판사한테 얘기하기를 나는 뭐예요? 나는 절대 팔질 않았다는 게요. 그러면 등기를 했다면 소유권 잊었는 게 신청서가 있을 것이고 난 도장을 안 찍었으니까 이 신청서에는 뭐예요? 의무자가 갑이라면 내가 도장을 안 찍었는데 왜 무슨 도장이 여기 찍혔느냐는 게요. 그러면 이제 판사가 뭐예요? 너 그럼 다음 공판 때 네 인감 도장하고 주민센터 가서 뭐예요? 인감 인명을 떼어갖고 오라는 게요. 그럼 판사가 뭐예요? 등기소에 명령을 합니다. 이 등기를 받은 신청서 보내달라고 등기소에 아 법원으로 이게 법원으로 보낸 걸 우리가 신청서 기타 부속서류 송부부라고 얘기해요. 그러면 이제 판사가 이 신청서 받아보고 여기 도장하고 이 사람이 가져온 도장하고 비교하면 위조 사실이 밝혀지겠죠? 그래서 위조가 돼 있으면 발견됐으면 그래서 판사가 얘한테 뭐예요? 자 판결을 내려줍니다. 이 등기를 뭐라고 이거 말소를 이행하라 판결을 내려주면 뭐에 의해서 반대되는 판결 갖고 이 추정을 뭐하라는 게 깨기 전까지는 항상 이 등기는 뭐하다는 게 이거 유효하다는 거죠. 그러면 자 저당권 등기가 됐으면 저당권의 계약이 성립됐고 피담보 채권이 존재한다고 추정을 하니까 만약에 을이 얘한테 돈을 갚았다고 얘기하고 병원 얘한테 돈을 안 받았다고 얘기해서 다툼이 있으면 아 을이라는 사람이 저당권을 말세달라고 뭐예요? 말세달라고 소송하면 판사가 얘기한다 뭐라고 사랑하는 을아 이 등기는 뭐예요? 국가공무원이 관리하고 적법하게 등기가 이루어진 걸 추정받으니까 여기 7천만 원 써있으면 네가 뭐 이 7천만 원 갚으라고 추정한다.
네가 갚았다고 하면 네가 한번 입증해 봐라. 그러면 이 너는 병한테 돈을 갚았으면 병이 돈을 받았다는 뭐예요? 그 현금 영수증을 써줬을 것이다. 돈 갚았다고, 돈 받았다고. 그거 판사한테 보여달라는 게요. 그거 안 보여줬으면, 안 보여주면 뭐예요? 너 돈 갚으라니까. 그게 지금 무슨 말 이해하시죠? 상상 추정력이라고 하는 것은 왜 생겼냐면 뭐 때문에 생겼다고 소송하고 다툼이 생겨갖고 소송하는 중에 생겼는데, 자, 그 소송을 하게 되면 그 등기가 유효인지 무효인지 따지는 것은 무슨 문제가 생긴다? 입증을 누가 하느냐 그런 얘기인데, 입증은 누가 하는 얘기? 항상 상대방이 한다. 상대방이 등기가 무효라고 표제부는 추정력이 없으니까 이 갑구나 을구에는 이 등기부에 써있는 대로 뭐예요? 적법 절차에서 등기한 걸로 뭐 추정받으니까, 만약에 어떤 사람이 A라는 사람이 뭐라고, 자, 얘네들은 형제관계이기 때문에 이건 얘네들은 매매를 하지 않고 증여를 했다고 주장한다면, 그렇게 주장하는 사람이 뭐하라는 게 이거? 입증을 하라는 게, 입증을. 그래서 거기, 자, 밑에 뭐라 했어요? 자, 등기 원인에도 뭐가 미치며? 추정력이 미치며. 그 다음에 권리변경 당사자 간에도 추정력이 인정되고 있다. 당사자 간에도 미치면 무슨 얘기? 그 인적범이에요. 그럼 만약에 누가 A라고 하는 사람이, A라는 사람이 뭐라고 얘기하냐면, 자, 이 을이라는 놈이 나한테 돈을 7천만 원을 빌려가서 나한테 갚지 않으려고 지 사촌간하고 사촌하고 짜고 민법 108조 통정에 의해서 가장으로 이렇게 저당권을 가짜로 해놨다. 가짜로. 그러니까 얘가 을이 병한테 진짜 돈을 빌린 게 아니라 가짜로 해놨다는 거예요. 그래서 2등기 무효라고 A가 주장했으면 이 추정력이 미치는 범인은 뭐, 인적 범인은 제3자는 물론이거니와 그 제3자가 무효라고 주장했다면 그 제3자가 뭐예요? 입장하는 건 물론이거니와 어디까지 미친다는 게, 당사자 간에도 미치니까, 추정력은 당사자다고 미치니까, 당사자가 뭐예요? 당사자나 계약 당사자가 돈을 갚았다고 주장하면 뭐예요? 그 주장하는 사람이 입증하고, 이 계약 당사자가 2등기가 무효라고 주장했다면 뭐라고 주장한 사람이? 무효라고 주장한 사람이 뭐예요? 증거를 들이대봐라. 입증 책임이 있다. 그 얘기입니다. 자, 그러면 그 아래 뭐예요? 등기된 부동산은, 자, 점유 추정력을 배제한다. 그래서 여러분 모의고사 같은 거 보면 잘 나와요. 뭐가? 자, 공시 방법이 틀리니까, 자, 이 등기된 부동산에 어떤 사람이 이 토지를 뭐예요? 점유를 하고 있다. 이 점유를 하고 있다 해서 이 사람이 이 땅의 진정한 권리자고 추정하지는 않는다. 만약에 등기된 부동산의 진정한 권리자가 아닌가는 등기부를 보고 판단하지 이 부동산을 점유한 사람을 권리자로 추정하지는 않는다는 게요. 그래서 공시 방법이 틀리니까 등기된 부동산에는 점유 추정력을 포함시킬 필요가 없다는 게, 포함한다 그러면 친다는 게. 어? 무슨 말 이해하시죠? 자, 그러면 일단 그래서 뭐예요? 이 추정력에 대한 얘기는, 자, 방금 얘기한 대로 그 시험 문제 나오게 되면, 항상 시험 문제 나오게 되면 맨 뒤에 뭐라고, 추정력이 있는 건지 추정력이 없는 건지 딱 두 개로 구분됩니다. 그래서 시험 문제 나오게 되면 맨 뒤에 뭐라고, 추정력이란 단어가 나오면 이 추정력이란 단어가 나오면 맨 뒤에 끝에 추정력이 뭐라고, 있다 아니면 없다로 나오는데 추정력이 없다라고 하는 거 있죠? 이 없다라고 나오는 건 딱 뭐예요? 민법을 통틀어서 딱 네 개만 나옵니다. 네 개. 항상 추정력이 없다 나오면 네 개가 앞에 눈에 띄어야 돼. 그 네 개가. 그 네 개가 뭐냐? 네 개가 눈에 띄는 네 개가 뭐냐 하게 되면 일단 뭐예요? 절대 뭐는 부동산 표시는, 이 부동산 표시는 뭐가 없다 그랬어요? 추정력이 없다는 게, 부동산 표시는. 왜? 표제부에 써 있는 건 확정된 거지 추정되는 게 아니야. 반대 증거에서 뭐 깨고 말고가 아니다니까. 적법 절차에서 고치기 전까지는 일단 뭐 유의한 거예요. 자, 그다음에, 자, 가등기는 절대 뭐예요? 가등기는 뭐가 아니니까, 본등기가 아니니까 추정력이 없다 했어요. 자, 그다음에 세 번째 뭐예요? 세 번째 우리가 사망자 나오죠. 사망자. 사망자 나오게 되면 이 사망자는, 사망자 아까 얘기죠. 왜 한마디로 뭐예요? 그 사람이 죽어갖고 국가 토지로 되는 건데 거기다 뭐 죽은 사람에다가 만약에 저당권 등기 해놓으면 뭐예요? 그 절대 사망자하고 등기가 이루어진 것은 추정력이 없어요. 그래서 항상 이 사망자는 뭐예요? 원칙이 뭐가 없다는 게, 원칙이 추정력이 없는 거다. 근데 예외가 있어요. 그건 예외가. 만약에 누가 상속인에 의한 등기라면 상속인에 있는 게 뭐 예외적으로 추정력을 인정하는 게 있는데 요건 이제 민법 문제 나올 때 세부적으로 봐야 돼. 세부제. 원칙은 뭐라고? 없다. 그 다음에 자, 소유권 보존등기다. 이 보존등기는 뭐예요? 이 보존등기는 이건 반대예요. 원칙은 있어요. 원칙은. 자, 무슨 얘기냐면 누가 갑이라고 하는 사람이 이렇게 갑이라고 하는 사람이 자기가 신축건물 자기가 짓고
신축 건물을 자기가 짓고 이 갑이라는 사람이 이렇게 뭐예요? 무슨 등기를 소유권 보존 등기 딱 하게 되면 이건 진정한 소유권자로 뭐예요? 당연히 추정받는다는 얘기예요. 근데 건물은 갑이 졌는데 을이 뭐예요? 을이 보존 등기 해놨어요. 어? 그러고 나서 만약 시험지 나올 때 지문에 나올 때 뭐라고 나왔냐면 얘는 안 팔았다 그러는데 얘는 샀다 그래. 어? 그거 많이 샀다 그랬죠? 서로 다툼이 있다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한마디로 뭐냐면 예외적으로 뭐예요? 예외적으로 보존등기는 뭐예요? 예외적으로 추정이 인정되지 않는데 무슨 단어가 나오면 전 소유자가 양도한 뭐예요? 양도한 사실을 뭐 했다? 사실을 부인했다. 자, 여러분 이거 민법 시간에 배우는 거예요, 이거. 배우는 거니까 양도한 사실을 부인했으면 얘가 안 팔았다고 부인했으면 얘가 뭐예요? 내가 갑한테 돈 주고 산 게 맞다고 본인이 입증해야 돼요. 애들 은행 치료라든가 이걸 통해서 잔금 주고 잔금을 치료로 보냈으면 자 입증하라는 게. 그래서 우리 보존등기 문제 나올 때는 항상 뭐예요? 자 인정하는 거 안 나 항상 뭐가 나오지? 안 되는 게 시험 문제 나오니까. 그래서 하여튼 추정력이 없다는 단어가 나오면 앞에 뭐가 이렇게 네 가지가 보여야 되니까 외워야 되겠다. 뭐라고? 부표가 부동산 표시 가등기 부표가 뭐예요? 사망하니 죽으니 보존등기는 뭐가 없다고? 추정 없다. 자, 따라해보세요. 부표가 죽으니 다시 부표가 사망하니 보존등기는 추정력 없다. 이 네 가지 꼭 외우는데 이 네 가지 얘기가 이제 요런 올해 민법에도 문제 나오니까 이 네 가지만 외우면 하여튼 추정력이 그러니까 말을 바꿔서 추정력이 있다가 나오면 이 앞에 네 가지가 없어야 되겠죠? 바꿔서 얘기하면 하여튼 맨 뒤에 뭐가 추정력이 없다가 나오면 이 네 가지가 있어야 되고 추용력이 있다가 나오면 이 네 가지가 없어야 되겠죠? 어? 그렇게 이따 문제 풀 때 한번 다시 보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자, 거기 73페이지 거기 대항조 효력은 물권은, 이제 채권은 환매권하고 임차권은 대항하기에서 등기한다 그랬고, 물권 중에 지상권, 지역권, 전세권, 저당권 얘기죠? 존속기간이나 지료는 안 써도 되는데, 등기부에 쓰게 되면 제3자한테 그 존속기간만큼 자, 그 권리를 주장할 수 있다. 그 땅을 이용할 수 있다. 대항하기에서 등기한다. 그러니까 대항적 효력이 있고. 그 다음에 순위확정적 효력은 별표를 작은 거 하라고 했어요. 작은 거. 별표를 작은 거 해두시고 작은 거 해두시고 내용을 보지 않죠. 그러면 자 거기 보시면 자 일단 뭐예요. 어디에 동일한 부동산에 등기한 권리 순위는 법률에 뭐가 없다면 법률에 뭐예요. 다른 규정이 없다면 먼저 한 거냐 뭐라고 나중에 한 거냐라고 뭐예요. 전후 순서에 따르겠다 그 얘기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자 어느 하나의 부동산에 대해서 자 이런 식으로 뭐예요. 을구에 만약에 저당권 등기하면 먼저 한 저당권이 나중에 한 저당권보다 뭐예요. 선순위다 이제 그런 얘기죠. 근데 이제 개별순위 얘기 나와서 만약에 뭐예요. 같은 구 을구라고 하는 같은 구에 등기한 상호간의 순위는 자, 뭘 보고, 이 순위 번호 보고 빨리 판단하라는 게 1순위, 얘가 2순위, 이렇게. 그럼 만약에, 갑구도 마찬가지예요. 갑구에 1번 무슨 등기 마치고, 1번 소유권 보존 등기, 갑이라고, 이렇게 보존 등기를 마치고, 그 다음에 2번 뭐예요? 2번 보존 등기 마친 다음에, 2번에서 여기 가처분 등기가 돼 있다. 그 다음에 여기 이제 뭐예요? 3번 뭐가 돼 있다는 얘기예요? 가, 압류 등기가 돼 있다. 치자는 얘기죠. 그러면, 뭐가 이 가처분이 뭐보다 가압류보다 뭐예요? 먼저 돼 있죠 지금? 그래서 순위번호 보고 갑구라고 하는 같은 구에서 등기한 순서는 이 상호간의 순서는 뭐예요? 순위번호 보고 얘가 선순위 얘가 후순위다 있죠. 그럼 만약에 경매가 이루어지고 서로 다른 구를 만약에 본다 있죠. 그럼 과연 을 갑구의 가처분이 선순위인지 을구의 1순위 저당권이 선순위를 서로 비교하려면 순위번호 보면 안 되겠죠? 그때는 뭘 보냐 하게 되면 제메토라고 1004호 제메토라고 2004호가 있으면 날짜가 동일하다면 일단 뭐부터 봐야 돼? 날짜부터 봐야 되겠죠? 날짜가 만약에 같다면 뭘 보라는 얘기니까 접수번호 보라 그래서 자 같은 거는 순위번호 서로 다른 거는 뭐라고? 접수번호다. 그래서 순위확정지 효력 두 번째 칸에 같은 구 갑구 동구 같은 구에서는 순위번호고 다른 거는 뭐라고? 접수번호고 그 아래 부기등기는 뭐에 따르고 주등기에 따르고 부기등기 상호간의 순위는 뭐예요? 그 순서에 따른다 써있죠? 자 그래서 부기등기는 주등기에 따른다 무슨 얘기예요? 만약에 을이라고 하는 사람이 정한테 저당권을 이전하고자 한다 그럼 이 등기 아래 뭐라고?
2-1번에서 1-1번에서 1번 저당권에 이전등기 한다니까요. 자, 그러면 당연히 이 정원병보다 1-1번 부기등기는 주등기에 따르니까 정원병보다 선순위를 유지한다. 부기등기는 주등기에 따른다. 근데 부기등기 하나의 주등기에 부기등기가 여러 개 있다. 이렇게 1-2번에 1-1번 가처분 등기가 돼 있고 1-2번 가압류 등기가 돼 있으면 하나의 주등기에 부기등기 사후간의 순위는 먼저 한 거냐 나중에 한 거냐 순서에 따르겠다. 순서. 부기등기는 주등기에 따르고 부기등기 사후간은 뭐예요? 그 순서에 의한다. 자, 그 다음에 가등기와 본등기 하면 가등기 순위에 따른다 그랬죠? 가등기와 본등기 하면 가등기 순위에 따른다 그랬어요. 누가? 이 갑이라고 하는 아저씨가 조카한테 뭐예요? 조카한테 이렇게 조카한테 2번 조카한테 뭐예요? 소유권 이전 총권에 가등기를 해주고 네가 시험에 붙어서 나한테 10월달에 시험에 붙어서 자격증을 나한테 빌려주면 자 집을 주겠다고 계약을 맺었다. 그러면 이제 가등기에서 뭐예요? 시험이 진짜 붙어서 본등기를 한다. 본등기. 자 이렇게 뭘 했다고? 본등기를 했다. 치다니까. 그러면 이 가등기는 뭐예요? 가등기는 2번이라는 뭐예요? 순위를 뭐 했다? 순위를 보존해줬다. 그 다음에 뭐예요? 청구권을 보존하는 게 이게 가등기다. 그래서 가등기가 뭐냐고 물어보게 되면 가등기에 의한 본등기 하면 뭐 이렇게 복잡하게 생각하지 말고 여기 있는 명사만 얘기해보자. 명사만. 뭐라고? 가등기 하면 본등기하고 순위 보존, 청구권 보존이죠? 한번 따라해보세요. 가등기, 본등기, 순위 보존, 청구권 보존. 그게 가등기예요. 가등기가 뭐냐고 물으면 가등기가 뭐냐 하게 되면 본등기, 순위 보존, 청구권 보존, 가등기. 그래서 만약에 여러분 집에 있는데 만약에 친구가 집에 놀러 왔어. 근데 그냥 친구 혼자 온 게 아니라 외국인을 데리고 왔어. 그래도 외국인이 오니까 그래도 뭐 좀 마시려고 이제 음료수 같은 거 얘기하려고 그러면 갑자기 머리가 하얘져. 뭐 유진을 라이크 할까? 뭐 고민스럽죠? 그러니까 명사만 얘기하라. 뭐라고? 커피? 이렇게 물어보면 알아들어 걔가. 어? 아니면 주스 하면 알아듣는다니까. 항상 의문문은 끝에만 올리면 돼. 그걸 뭐 그냥 영어 한번 써보겠다 그러지 말고 명사만 얘기하라고. 명사만. 그래서 가등기가 뭐냐면 가등기, 본등기, 순위 보존, 청구권 보존. 그게 가등기야. 어? 그럼 가등기와 본등기 하면 뭐라고? 가등기는 뭐예요? 순위 보존하니까 만약에 가등기가 가등기가 됐는데 얘가 뭐예요? 부동산을 뭐예요? 제3자한테 만약에 처분하면 이 순위가 밀리니까 이건 등기관이 뭐 하겠다는 얘기예요. 이거 직권말사하겠다. 본등기 하면 그런 얘기예요. 그래서 가등기, 본등기 하면 절대 뭐예요? 효력이 소급하는 게 효력이 없어요. 순위만 소급한다 그랬어요. 그 다음에 말세복 등기는 회복하는 것은 종종과 똑같이 회복해야 되니까 1번이 저당권이 억울하게 말소가 됐으면 1번을 회복하니까 항상 회복하면 동일한 그 옛날 종종과 뭐예요? 같은 걸로 회복해야 돼. 같은 순이다라고 보시면 돼요. 대지권은 조금 이따 다시 보자. 대지권 하게 되면 땅과 뭐예요? 땅과 자 건물에 등기하면 땅까지 효력이 미치니까 자 땅까지 효력이 미치니까 당연히 뭐예요? 등기부가 서로 틀리니까 지하면 접수번호다. 지접 대지권 하면 접수번호 지접 자 순위번호가 아니라 뭐라고? 접수번호다. 그 다음에 이제 후등기 전유료 별표 작은 거 해주고 아까 얘기했죠? 왜 전세권 같이 용익물권은 전세권 등기는 존속기간이 끝나면 뭐하는데? 소멸하는데 자 존속기간이 끝나면 소멸하죠? 근데 아직 등기부에 뭐 했으니까 남아있으니까 이 등기를 뭐하지 않고는 말소하지 않고는 새로운 전세권 등기 해오지 말라니까요. 왜? 말소 안 하고 절대 용익물권은 점유하니까 1순위 전세권하고 2순위 전세권이 같이 있을 수 없어요. 세상 사람들이 오해하니까 뭐하고 들어오라고? 말소하고 들어와라. 처분요건 민법 187조 처분요건 얘기입니다. 후등기 전제력이다. 그래서 읽어보면 자 준이나 쳐놓으세요. 등기가 존재하고 있는 이상 법적 조건과 절차에 따라 그거를 뭐하지 않고는 말소하지 않고는 그것과 양립할 수 없는 등기를 할 수 없다. 그 대표적인 게 뭐라고? 용익물권 전세권 저당, 용익물권 전세권 지상권이다. 그 다음에 점유지 효력은 시험에 안 나오는데, 자, 우리는 민법상 잠자는 권리를 보호하지 않겠다 얘기예요. 그 잠자는 권리를 보호하지 않겠다는 얘기는, 만약에 뭐예요? 갑과 을이 뭐예요? 매매계약을 맺었는데, 얘가 미성년자야. 법정대리인 A는 뭐예요? 미성년자가 범죄를 했으면 취소할 수 있죠? 그 10년 이내에 해라는 얘기예요. 왜? 그렇지 않으면, 만약에 1번에서 이렇게 소유권 보존 등기 갑에서 이전 등기 해갖고 을이란 사람이 공연 표현하게 이 등기부상에 10년 동안 점유하고 있으면
뭐예요? 소유권을 취득하는 경우도 있다. 그러니까 법정대리인 A나 갑은 이 매매라는 취소를 몇 년까지 해야 되니까 10년 전까지 하라. 10년 전까지. 부동산은 점유 취득 시효가 20년이고 등기부는 몇 년이니까 10년이니까 잠자는 권리는 보하지 않겠다. 점유적 효력이다. 점유 추종력이 아니라 뭐라고? 점유적 효력은 뭐예요? 효력은 10년입니다. 세 가지만 봅니다. 넘기세요. 자, 그 다음에 여기 74페이지 가등기 효력 아까 얘기했죠? 가등기는 뭐예요? 가등기는 뭐만 한다? 순위만 보전하는 거예요. 가등기 자체만으로는 뭐가 아니니까 종국 등기가 아니니까 이런 효력이 없다 그랬어요. 그래서 자신 없으면 가등기는 효력 없다야. 가등기는 뭐라고? 효력 없다. 그렇게 기억합니다. 자, 그 다음에 등기소 등기관은 시험 문제에 지금 요새 안 나오고 있죠? 용어만 이해합니다. 용어만. 용어만 이해하는데 거기 그 등기소 의의가 나오고 등기소 의의가 나오고 그 다음에 뭐예요? 관할 등기소 원칙이 나오는데 넘겨보세요. 예외가 줄맞춤입니다. 거기 관할 등기소 지정이 나오죠? 그래서 우리가 마지막 7회 때 시험에 나온 게 30년 동안 딱 3번 나왔는데 마지막이 7회였어요. 지금 안 나오고 있는데 예, 그 문제 나오는 요지는 그거예요. 만약에 뭐예요? 만약에 이렇게 자 마지막 시험 문제가 서울특별시 뭐예요? 구로구 지금은 금천구예요. 서울특 금천구하고 안양시를 경계로 뭐 했어요? 자, 이렇게 신축 건물 줬어요. 그러면 우리가 뭐예요? 자, 서울역도 마찬가지예요. 서울역도 반은 뭐예요? 반은 용산구 관할이고 반은 저 중구 을지로 가는 데. 자, 이럴 경우에 있을 때는 자, 이 금천구는 서울 자, 중앙지방법원 관할이고 자, 안양시는 뭐예요? 자, 수원지방법원 관할입니다. 그러면 이 안양시는 수원지방 관할이니까 서울지방법원과 수원지방법원의 상급법원장은 서울고등법원장이 이쪽 가사라든가 이쪽 가사라든가 지정을 해요. 그래서 하나의 건물이 자 관할구역을 달리했을 때는 누가 지정해준다 등기소를 상급법원장이 지정한다. 이게 관할등기소 지정이에요. 예외다. 그 다음에 거기 등기소 위임 자 등기소 위임이라고 하죠? 그건 대법원장이에요. 등기소 위임이라고 용어만 이해합니다. 용어만 무슨 말인가? 자, 답으로 나오는 게 아니라 지문에 나오면 그게 무슨 말인가 이해만 합니다. 그래서 만약에 뭐예요? 하천이 있고, 자, 가라고 하는 지역은 뭐예요? A라고 하는 등기소가 관할 등기소예요. 이 나라는 지역은 다리를 건너서 B라고 하는 등기소가 이게 관할 등기소예요. 100년 만에 비가 많이 와서 다리가 유실됐어요. 이 지역 사람들은 B라는 등기소 못 가죠? 어디 가서 A라고 하는 등기소 가서 등기 사무를 보수로 위임해주는 사람, 위임권자가 누구라고 그게 대법원장이다. 대법원장이다. 그렇게 보자는 게 대법원장이다. 자, 그 다음에 이 관할의 전속이란 단어는 뭐냐 하게 되면 자, 일정한 사유로 관할 구역이 변경돼서 부동산 수재지 뭐예요? 갑 등기소 관할이 을 등기소 관할로 바꾸는 게 이게 관할의 전속이에요. 용어만 이해합니다. 전의 전속. 그래서 보통 우리가 거의 그 저기가 많이 생기는 게 뭐 때문에 생기냐면 그 국회의원 선거 때문에 관할 그 국회의원 국 지역구 뭐예요? 지역구 구별하면 생겨요. 그래서 예컨대 만약에 옛날에 서울의 영등포구가 영등포구가 인구가 팽창하니까 반으로 나눴어요. 그래서 영등포구하고 관악구가 생겼고 관악구가 인구가 팽창하니까 동작구가 생겼어요. 그럼 원래 전체는 다 뭐였어요? 영등포구였죠? 영등포 등기소가 관할 등기소예요. 근데 관악 등기소가 생기니까 여기 있는 토지 건물들은 다 명차 소재지가 영등포구였죠? 서울특별시? 뭐로 바꿔줘야 돼 이거? 관악구로 바꿔줘야 되겠죠? 그래서 이렇게 영등포구하고 뭐예요? 관악구가 생겼을 때, 자, 영등포 등기소에서 어디로? 관악 등기소로 뭐예요? 등기부들 다 보내줘야 돼요. 이걸 우리가 관할의 전속이 한다. 참고로 보자. 자, 그 다음에, 거기, 그 4번에 등기사무 정지가 나오는데, 등기사무 정지는 뭐냐 하게 되면, 이 화재나 뭐예요? 화재가 등기소에 불이 났어요. 자, 사건들이, 화재나 사건이 생겨서, 등기사무를 정지할 수밖에 없을 때 그 일정한 기간을 정해서 누가 대법원장이 뭐예요? 언제부터? 자, 2019년 뭐예요? 6월 20일부터 9월 20일까지 등기사무를 보지 말자라고 정지했으면 그 기간 동안에는 등기사무가 정지가 돼요. 그래서 예컨대 거기 밑에 정지기간 중에 등기인청이 각하되는데 만약에 행하지 있는 게 절대 무효입니다. 그래서 등기사무 정지기간 중에는 등기는 뭐가 된다? 당연히 절대 무효죠. 아니 등기소가 불이 나서 컴퓨터도 없는데 어떻게 사무를 보겠어요? 말도 안 되는 거죠. 자, 이런 뭐예요? 자, 절대 무효다. 그 다음에 등기관은, 자, 거기 줄 치세요. 법원서기관, 등기사무관, 주사보 중에서 지방본장 지원장으로부터 지정받은 자가 등기관이에요. 아무나 등기관이 되는 게 아니고 대법원장이 지정하는 것도 아니에요. 누가 지정한다고?
자, 지방법원과 지원해서 근무하는 법원 서기관 등기사무. 서기관은 고위직이니까 등기 서기관은 없어요. 항상 뭐라고? 법원 서기관이에요. 법원 서기관 등기사무관 주사주사분 중에서 누가 지방보원장 지원장으로부터 뭘 받은 사람? 지정받은 사람이시죠. 그러면 우리가 자, 이렇게 지정이란 단어가 나오죠? 자, 관할 등기소 지정이 있고, 관할 등기소 지정이 있고, 그 다음에 관할 등기소 위임이 있고, 등기사무를 뭐예요? 정지시키고, 그죠? 그 다음에 등기관을 지정하고, 그 이 지정이란 단어가 나오면 절대 대본장 나오면 안 돼. 이 관할 등기소를 지정하는 건 상급보원장이고, 등기관을 지정하는 건 뭐예요? 지방보원장, 지원장입니다. 어? 그러니까 절대 뭐가 나오면? 지정이란 단어가 나오면, 지정이란 단어가 나오면 누가 나오면 안 된다고? 대본장이 나오면 안 돼요. 어? 근데 이렇게 뭐예요? 위임이나 정지는 누가 하는 거예요? 이것도 대본장이 하니까 절대 지정이나 지정 나오면 누가 나오면 안 된다고? 대본장이 나오면 안 된다. 이 관할 등기소 지정은 상급보원장, 등기관을 지정하는 건 누구라고? 지방법원장, 지원장이 지정하니까 이해만 합니다. 그것만 보세요. 그거 보시고 그 다음에 거기 그 77페이지에 등기관의 업무처리 제한 나오죠? 업무처리 제한 나오는데 등기관은 자기 또는 사촌인의 친족의 친족, 사촌이에요. 오촌은 당숙이니까 해당하지 않고 친족 또는 이었던 자, 배우자 관계가 끝난 자이죠? 이 사람이 등기하고 오게 되면 등기사무를 처리하지 말라는 거예요. 자, 그때 예외적으로 뭐예요? 성인 임명의 조서를 작성하고 하라는 얘기예요. 근데 위반한 효력은 이 등기를 위반해도 이건 무조건 무효가 안 되는 게 아닙니다. 아까 뭐예요? 등기사무 정기기간은 절대 무효라 했죠? 근데 자, 이게 뭐예요? 그 업무처리 제한을 위반한 것은 뭐예요? 실체관계가 부합되면 뭐한다고? 유효하다 이렇게 보지 않죠. 여러분, 그러면 참고로 만약에 자네 이모부 계시, 이모부나 고모부 계시지? 그러면 이모부하고 고모부 계신데 만약에 이모부가 있다 치자. 그 이모부하고 친족관일 것 같아? 아닐 것 같아? 자네하고 이모부하고 친족이 아니야. 아닐 것 같아? 그래, 안 나올 것 같아 시험에. 아니 왜냐면 그 우리가 친족은 인척과 혼인인자, 인척관계도 다 우리가 뭐예요? 나를 중심으로 외간이 친간이 있죠? 다 뭐예요? 다 그 친족이라고 하는 건 인척관계니까 한마디로 혼인관계는 다 대상돼요. 왜냐면 이모가 나하고 삼촌간이야. 그러니까 삼촌만 남자만 삼촌간이 아니라 누구도 이모나 고모도 나하고 삼촌간이라니까. 그러니까 그분하고 혼인한 사람도 뭐예요? 생각해봐. 만약에 이모부한테 이모부 나하고 친족이 아니지 그럼 그 이모부 되게 실망해. 너무 서운해하니까 다 친족. 여하튼간에 뭐예요? 이렇게 사촌이면 외가 쪽이든 친가 쪽이든 사촌은 다 해당한다. 사촌은. 자, 근데 아까 효력 얘기했지만 등기사무 정기기간은 절대 무효인데 뭐는 이 뭐예요? 업무 제한 있죠? 업무 제한을 위반한 건 뭐가 부합되면 실체관계가 부합되면 뭐 할 수도 있다고 유효할 수 있다고 이해만 해보자. 넘기세요. 자, 이제 등기부가 중요한데 특히 이제 우리 구분건물 등기부가 중요해요. 자, 그래서 거기 등기부의 의미는 등기부는 편성해 놓는 거예요. 우리나라는 무슨 등기부와 무슨 등기부가 있어요? 토지 등기부하고 건물 등기부. 몇 종류가 있다? 두 종류가 있다. 두 종류가 있다 했죠. 그러면 우리나라는 뭐예요? 만약에 누가 서울에 살고 계신 분이 자, 무슨 목적으로, 투자 목적으로 뭐예요? 뭘 샀다면 투자 목적으로 뭐예요? 세종시에 부동산 취득하죠? 부동산 취득하면 당연히 뭐예요? 이 등기부는 이 세종시에 있는 모든 토지나 건물은 조치원 있죠? 조치원 등기소에 자 뭐예요? 조치원 등기소라고 얘기해요? 지원이라고 얘기해요? 조치원 등기소라고 얘기죠? 아니지 있다 그래 하여튼간에 거기에 뭐예요? 거기에 편채를 놓지 그 주소지 관할이 아니라니까 항상 주소지에 편채라는 게 아니니까 그 물적 편성주의다. 물적 편성주의 얘기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여기 자 쌍가리분 등기부 편성 나오죠? 우리나라는 뭐라고 물적 편성주의를 취하고 있다. 자, 그래서 이 물적 편성주의를 구체적으로 표현한 방법에서 항상 뭐라고 79페이지 등기기록의 원칙과 예외 원칙 물적 편성주의를 구체적으로 구현하는 방법으로서 1부동산의 1등기 기록이다. 그럼 어느 나라는 뭐예요? 이렇게 우리나라는 이렇게 부동산이 몇 개 갑이라는 사람이 4개를 갖고 있으면 이 갑이라는 사람이 뭐예요? 4개 갖고 있으면 부동산 하나마다 표제부가 있고 갖고 있고 소유권자 갑이라 쓰죠 이렇게. 그러니까 부동산 하나마다 등기부가 몇 개란 얘기예요? 이거 하나다 이게요. 근데 어떤 나라는 뭐예요? 어떤 나라는 이 사람이 부동산을 4개 갖고 있으면 공동용지에 있어서 이 표제부에 1년 번호 쓰고 자 소유권자는 누구라고 갑이다 이렇게 공동용지를 취하는 나라도 있지만 우리나라는 뭐예요? 우리나라는 항상 등기부는
이렇게 등기부는 뭐예요? 등기부는 자 뭐예요? 물적 뭐라고? 물적 편성 주의를 채택하고 있다. 이 물적 편성 주의를 구체적으로 표현한 방법으로서 1. 부동산에 뭘 두겠다는 얘기야 이거. 1. 등기 기록을 둔다. 그래서 만약에 단독 건물이 있으면 이 단독 건물 하나에 표제부 하나 있고 가구가 있고 을구가 있고 이 건물이 깔고 있는 땅이 있으면 이 땅에 대해서도 표제부가 있고 뭐가 있고 가구가 있고 을구가 있다는 거죠. 근데 뭐에 대해서 토지 위에 뭐가 있다면 자 구분 건물 구분 건물이 뭔데 집합 건물 자 아파트 자 다세대 건물 자 그다음에 빌라 연립주택 이런 거 있죠 이게 집합 건물이에요. 그러면 우리가 몇 년도에 84년도에 이렇게 84년도에 집합 건물 소유 및 관리에 관한 법률을 만들어 놓고 자 구조상 이용상 이렇게 구조상 이용상 뭐예요 이용상 뭘 갖추면 독립성을 갖추죠 이 독립성을 갖추면 일반 건물도 가능하고 뭐예요? 구분 건물도 할 수가 있다고 얘기하지. 만약에 하여한다 그러면 튄다는 게 뭐라고? 할 수 있다. 그래서 시험 문제 하여한다 그러면 튄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말 그대로 뭐예요? 구분 건물. 자, 구분 건물. 구분 건물 등기부죠? 구분 건물 등기부다. 자, 칠판 보세요. 구분 건물 등기부니까 글자 수가 몇 글자예요? 7개죠? 딱 7개만 기억합니다. 7개만. 구분 건물 등기부니까 몇 글자라고? 7개니까 7개만 머릿속에 기억하자. 7개만. 자, 그래서 첫 번째 볼사항은 자, 이렇게 첫 번째 볼사항은 뭐라고? 첫 번째 볼사항은 구조상 이용상 독립성을 뭐예요? 갖추면 구분 건물로 할 수 있다. 써 있죠? 안 써도 돼요. 이따 표시 여기 책에 직접 써 있으니까 이따 보면 돼요. 자, 그러면 두 번째 볼사항이 뭐냐 하게 되면 일반 단독 건물은 건물 하나 이 건물 하나에 표제부 하나 갖고 읽으죠? 그런데 이 뭐예요? 이 구분 건물은 등기 공시 기능을 강화하기 위해서 왜 건축업자들이 일부 몰지각한 건축업자들이 건물 사용 승인 끝나면 이 옥상에다 옥탑을 하나 지는 바람에 이걸 분양해버리면 이걸 산 사람은 건물 재건축할 때 땅에 대한 지분이 없습니다. 그래서 건물 하나마다 1등기 기록이 아니라는 게 왜? 84년도에 법을 만들어놓고 구분 건물 하나하나마다 팔 수 있도록 만들어놨죠? 그러다 보니까 구분 건물 하나마다 1등기 기록하다 보니까 뭐예요? 세상 사람 중에 옥탑 사는 사람도 있으니까 이렇게 1동 전체 뭐가? 1동 전체 표제부가 있고 자기 각자의 뭐라고? 자기 각자의 전유부분 그래서 101호 자 이런 식으로 뭐예요? 101호 그 다음에 뭐예요? 1025 자 201호 205 있죠? 자 이런 식으로 전유부분 표제부 만들어놓고 갖고 있고 있죠? 갖고 있고 이렇게 통째로 다 모아놓고 이걸 통째로 다 묶어놓고 뭐예요? 이 전부 다 그래서 두 번째 볼사항이 뭐냐 두 번째 볼사항은 구분 건물은 이렇게 뭐예요? 구분 건물은 자 구분 건물은 1동 건물 전부에 뭘 둔다는 게 전부에 1등기 기록을 둔다 그래서 이 1등기 기록 앞에 무슨 단어가 전부란 단어가 와야 된다. 아니, 이게 전부가. 자, 그래서 이렇게 뭐 이렇게 101호를 사고 싶은 사람은 등기부를 먼저 확인해 보라. 등기부는 큰 건물 표제부에 여기 뭐예요? 101호. 자, 1025 뭐예요? 2025에서 건물이 4개 있죠? 4개 있으면 등기부가 4개 있으면 가서 세 보라는 게 있어. 실제 가서 세 보니까 몇 개예요? 5개죠? 이 중에 하나가 뭐니까 옥탑이니까 사라고 사지 말라고 사지 말아달라 그 얘기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거기 79페이지에 거기 구분 건물 등기부 나오죠? 구분 건물 등기부 나오는데 거기 자 이 1동 건물 표제부 나오는데 아 물론 뭐예요? 물론 맨 위에 거기 등기 기록의 원칙과 예외 그래서 예외 있죠? 예외 그 예외 거기 그 똥 저 별표 조그맣게 별표 놓고 뭐 줄 치세요. 뭐라고 구분 건물은 1동 건물에 뭐하는 속하는 뭐에 대해서 전부 동그라미 전부에 대해서 뭘 사용한다 1등기 기록을 사용한다 이거 기억하라는 게요 1등기 기록 앞에 뭐가 왔다고 전부라는 단어가 나와야 된다 그 다음에 그 밑에 아래 이제 뭐예요 그 밑에 아래 구분 건물 등기부 그래서 이제 세 번째 볼상이 뭐냐는 게 그 1등기 기록이 어떻게 구성됐냐 1등기 기록은 1동 뭐라고 1동 건물 뭐가 있고 표제부가 있고 근데 1동 건물은 뭐가 두고 1동 건물은 표제부 만드는 거야 표제부 한다 그 다음에 각 뭐가 있고 각 구분 건물 표제부가 있고 구분 건물 표제부가 있고 그 다음에
각각의 뭐예요? 각각의 갑구와 각각의 뭘 둔다니 이게 을구를 둔다. 그럼 이제 이 세 번째 불상이 뭐냐면 시험 문제 나왔을 때 이게 나왔어요. 아파트는 표제부가 두 개예요. 아파트는 표제부가 몇 개라고? 두 개다, 두 개다. 이게 세 번째 불상이다. 표제부가 몇 개라고? 두 개다. 그러니까 시험 문제 나올 때 자, 다음 중 구분 건물에 관한 사항이다. 틀린 것 돼서 구분 건물은 일동 건물은 표제부만 두고 각 구분 건물마다 갑구와 을구로 구성한다. 뭐가 빠지면 틀리니까. 표제부가 항상 아파트는 두 개입니다. 아파트 표제부 몇 개라고? 두 개다. 이렇게 표제부가 두 개다. 무슨 표제부도 있고 큰 건물 표제부도 있고 무슨 건물 거부고 구분 건물 표제부도 딱 표제부 두 개다. 그래서 하나 빼먹으면 틀린다. 어? 그 표제부가 두 개다 보자. 그래서 그 다음에 이제 일동 건물 표제부에는 상단 하단 나누는데 두 개는 나누는데 위에는 뭐라고? 위에는 뭐예요? 일동 건물 표시라고. 일동 건물 표시합니다. 그러니까 일동 건물 위에다가는 뭐예요? 이렇게 1층, 2층 건물 표시를 쓰고 아래다가는 뭐예요? 대지권의 목적인 토지 표시를 쓴다니요. 토지 표시. 그럼 이 대지권의 목적인 토지 표시라고 하는 것은 뭐냐면 우리가 일반적으로 뭐 일반적으로 자 이렇게 아파트나 구분 건물은 아파트나 구분 건물은 이 일반적인 단독 건물은 이 단독 건물이 깔고 있는 이게 다 내 땅이야. 근데 이 지금 뭐예요? 빌라라든가 연립이라든가 이 아파트는 내 땅이 어딘지 몰라. 다만 이 땅을 뭐예요? 이 땅을 네 사람이 균등하게 사용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목이 돼요. 대지라는 게 그 대지의 권리가 있는 거예요. 그게 대지권이에요. 그 우리가 대지권이라고 하는 것은 땅에 대한 권리인데 자 이렇게 만약에 갑이라는 사람이 자기 땅에다 이 자 빌라 짓고 분양하면 이 분양받은 사람들은 건물의 소유권 취득하죠? 이 땅에 대한 권리도 뭐예요? 대지권도 이 대지권이 소유권이다 안 소유권. 근데 지상권 외에 뭐예요? 건축업자가 남의 땅 지상권 설정해서 줬으면 이 건물을 분양받은 사람은 땅에 대한 권리가 지상권이야. 그만큼 건물이 싸겠죠? 그러면 이 대지권의 종류는 네 가지가 있는데 그 네 가지가 뭐냐면 자 이렇게 전세권에다가 건물 짓 수 있고 그 다음에 임차권에다가 건물 짓 수 있으니까 이걸 분양받은 사람은 건물에 대해서는 소유권이지만 땅에 대한 권리는 뭐예요? 소유권만 있는 게 아니라 지상권, 전세권, 임차권이 있다. 그게 대지권이에요. 근데 왜 대지권이 생기게 됐냐면 자 우리가 만약에 뭐예요? 이렇게 자 토지등기부 표제부가 있는데 이 토지등기부 표제부가 1번에서 서울특별시 관악구 신림동 100번지에 대면적이 400제곱미터 땅이 있는데 건축업자 갑이 1번 소유권을 줬는 게 갑이라는 사람이 자, 이 땅 위에 건물을 짓고 이렇게 뭐예요? 건물을 짓고 건물을 짓고 보존등기를 마쳤습니다. 갑이라고 이렇게 보존등기를 마쳤다. 자, 그 다음에 누가 이 갑이라는 사람이 이제 뭐예요? 분양을 했겠죠? 분양한다는 건 잊었는 게 아닙니까? A, B, C, D한테 분양을 했다. 치다니까. 그러면 이 건물을 분양했으니까 옛날에는 각자 건물이야. 구분 건물이란 말이 없으니까. 84년 이전이니까. 그럼 이 갑이라는 사람이 이제 단독 소유가 아니니까 여기다가 누구한테 여기다가 이제 2번에서 2번 갑의 뭐라고 네, 지분에 대해서 일부를 이전해 주고 자 누구한테 A한테 그 다음에 3번 갑의 지분 일부 전등 B 그 다음에 4번 갑의 지분 일부 전등 뭐예요 D 5번 갑의 지분 일부 전등 자 A B C C D 이렇게 해주겠죠? 그러면 지금 만약에 84년도에 집합건물 소유 및 관리에 관한 법률이 만들기 전이었다면 전이었다면 뭐예요? 우리가 일반 단독건물 사듯이 어디에도 이 뭐예요? 건물 소유권자가 갑이라는 걸 확인하고 이 땅 소유권자가 갑이라는 걸 확인하고 그 다음에 을이라는 사람이 건물에도 잊었는 게 맞춰야지 취득한 것이고 자 땅도 잊었는 게 맞춰야지 을은 갑한테 토지나 건물을 취득하려면 토지등기부와 건물등기부를 다 등기를 맞춰야 돼. 근데 자 이런 아파트나 뭐예요 연립 같은 경우는 소유권자가 너무 많으니까 자 이렇게 건물이 네 개뿐이 없을 때는 이 제트라는 사람은 이 D라는 사람한테 여기다 뭐예요 이전등기 제트 했죠? 그 다음에 이 토지등기부 찾아보고 아 여기 D가 있으니까 여기다 뭐예요 여기다 6번에서 D의 지분 전부 이전등기에서 제트 하죠? 그럼 제트는 건물도 토지도 산 것이고 건물 산 것이죠? 근데 만약에 아파트가 5,000세대 막 이렇게 세대가 많죠? 그러면 이 땅 하나에 이렇게 뭐예요? 구분 건물이 자, 이 아파트가 여러 채가 들어서 있으니까
그러니까 소유권자, 여기 있는 소유권자가 5,000명이면 여기다 5,000명이 써 있으면 이 토지 등기가 이렇게 두꺼워갖고 소유권이 어디 있는지 못 찾아요. 국민이 불편하니까 어디에다가 이 건물 등기부를 뭐예요? 건물 등기부 기능을 위는 건물 등기부가 아래는 토지 등기부로 이렇게 기능을 만들어주자니까요. 그래서 어디에, 자, 아파트는 모든 토지 등기부에 표제해 있는 내용이 여기로 올라왔어요. 여기로 이렇게. 자, 큰 건물이니까 서울특별시 관악구 신림동 백번지에 대면적이 얼마라고 면적 4개 제곱미터 이렇게 뭐 이렇게 여기다 쓰고 타이틀을 뭐라 했다는 게요. 땅에 대한 권리를 사용하는 목적이 되는 전체 토지 400이 쓰게 됐다는 거죠. 그다음에 전유분 표제부는 각 101호, 102호 각 뭐라고 각 구분 건물이나 전유분이나 같은 말이에요. 전유분 무슨 표시하고 건물 표시를 쓰고 이렇게 뭐예요. 101호, 20호 쓰고 그다음에 아래다가는 뭐라고 대지권 표시를 했어요. 이 대지권 표시의 중요한 건 뭐냐면, 자, 이 뭐예요? 이 네 개의 건물이 똑같은 평수라면, 똑같은 평수라면, 이 땅을 균등하게 나눠 갖고 있는 거죠? 그게 바로 대지권 비율이에요. 그래서 이 대지권 표시는 대지권 비율이 얼마라고? 400분의 100, 이렇게 쓴다. 그러면, 여기다 이제 뭐예요? 건물 등기부에 이렇게 대지권 등기를 하게 되면, 옛날처럼 토지 등기부 이렇게 할 필요 없어졌죠? 이런 식으로. 할 필요 없으니까 여기다 뭐라고, 여기다 이제 뭐예요, 아, 아까 대지권이 소유권이면 갑구에다가 지상권, 전세권, 임차권이면 을구에다가 이렇게 뭐예요, 소유권이 뭐라고, 소유권이 대지권이라 쓴다는 거죠. 그 다음에 건물 표시 써놓고 서울특별시 관악구 신림동 100번지에 무슨 빌라가, 수석빌라가 저있다 이렇게 써놓는다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가 이제, 자, 여기 이제 네 번째 불상이 뭐냐면, 네 번째 불상은 시험 전에 해놨어요. 대지권 표시 등기를 1등 건물 표제부에 쓴다 그러면 안 되지. 이거는 1등 건물 표제부에는 전체 면적이지. 큰 건물이니까. 요 대지권 표는 뭐예요? 대지권 400분의 100이라는 대지권 비율이니까. 각 전유권 표제부에 쓰겠죠. 그 다음에 다섯 번째 불상은 이 두 가지를 이렇게 건물 등기부의 대지권의 목적인 토지 표시와 이 대지권 표시, 이 두 가지를 우리가 건물 등기부 표제부에, 이 표제부에 무슨 등기 한다고? 이 대지권 등기 한다고 이렇게, 대지권 등기 한다고 얘기합니다. 대지권 등기. 그러면 다섯 번째 불상이 이 얘기예요. 건물 등기부 표제부에는 대지권 등기하고 이 토지 등기부 해당구 사항나 해당구 갑구면 소유권이면 갑구고 지상권 전세권 임차권이면 을구에, 이렇게 소유권이 대지권이라고 쓰는 걸 우리가 뭐라 한다? 자, 토지 등기부 뭐예요? 토지 등기부 해당구에 해당되는 구, 갑구문 갑구, 을구문 구에 해당 구에 뭐예요? 대지권 무슨 등기 한다는 얘기예요? 대지권 뜻 등기. 좀 어려워요, 이거. 이거 한 10번 들어야 돼. 이 10번 들어야 이해가 돼, 이거. 뜻이란 단어가 들어가면, 그냥 대지권 등기는 어디에? 표제부에. 뜻 들어가면 어디에, 이거? 뜻이니까 이게 어디에? 이게 사항란이야. 뜻이면 뭐라고? 사항란, 갑구고 사항란이야. 이거 직권하는 거야. 아, 이건 신청받아서, 이거 작년 시험 문제 이걸 촉탁 등기한다. 틀리고, 이건 누가 한다? 아, 이거 직권하는 거, 등기관 안 짓고. 이 대지권 등기를 먼저 여기다 건물 등기부에 쓰고, 이 토지 등기부에다가 뭐예요? 대지권 뜻 등기. 뜻 뭐예요? 사항란에다가, 뜻이니까 뭐예요? 토지니까 직권한다, 직권. 토지 등기부에 직권합니다, 이거. 이게 다섯 번째 불상이다. 그 여섯 번째 불상이 뭐냐 하게 되면, 이렇게 국민들이 불편하니까 뭐예요? 토지 등기부의 기능을 건물 등기 옮겼죠? 그러니까 모든 아파트를 사고 팔 때는 토지 등기부 안 해. 건물 등기만 등기하면 돼. 여기다 이전 등기하면, 이 Z는 여기다 등기하면, 자, 어디? 일체성의 원리. 자, 우리서 뭐예요? 집합법에서도, 자, 뭐는 구분 건물 소유권자는, 구분 건물 뭐예요? 전유분 구분 건물 소유권자는 뭐하고 분리해서? 땅하고 분리해서 뭐예요? 대지권하고 분리해서 처분하지 말라. 이게 무슨 원리예요, 이거? 일체성의 원리다. 이게 무슨 원리라고? 일체성의 원리다. 그 일체성의 원리니까 이 Z라는 사람은 뭐예요? D한테 여기다 건물 등기부 이전 등기하면 이전 등기했죠? 그럼 이 사람은 이 D한테 모두 산 거고 구분 건물 101호도 산 거고 이 땅에 대한 면적 얼마 등기고 400분의 100도 산 걸로 보겠다는 거. 어디다 등기 안 해도 되는지 그 토지 등기부 이전 등기 안 한다는 거. 어디다 등기하면 건물 등기부에 등기하면 효력이 어디까지 미친다는 게 이거. 토지까지 미친다. 이게 무슨 원리라고? 일체성의 원리다. 일체성의 원리. 그러면 이제 여섯 번째 불상이 뭐냐 하게 되면 여섯 번째 불상은 자, 이렇게 어디에다가 아파트 뭐예요? 구분 건물, 이 건물 등기부에, 건물 등기부에. 그래서 이제 시험 문제
이 대주권 등기는 표제부여하니까 이 대주권 뜻등기를 표제부여한다 그러면 이게 시험에서 자주 나와. 대주권 뜻등기를 표제부여한다 하면 틀리지. 이건 표제부여하는 게 아니라 어떠하는 거니까. 토지등기부 갑구나 어디 을구 상내내야지 표제부여하는 게 아니니까. 그러니까 이 지금 뭐예요? 어디에 이 대지권 등기 이후에 이렇게 대지권 등기 이후에 등기 뭐예요? 이후에 등기 후에 어디에 건물 등기부에 건물 등기부에 뭐예요? 권리처분에 등기를 하면 권리처분에 뭐예요? 권리처분 등기를 하면 권리처분에 등기하면 그 효력이 어디까지 미친다는 얘기예요. 그 효력이 토지까지 뭐예요? 미친다 하는 게 토지까지 미친다 하는 게 토지까지. 그러니까 여기다 건물 등기부에다 뭐하고 건물 등기부에 이전 등기하고 건물 등기에 저당권 등기하면 어디에 이 토지 등기부에 안에도 뭐예요? 효력이 어디까지 미친다 하는데 땅까지 한 거나 마찬가지다 땅까지. 그러니까 아까도 얘기했지만 뭐가 이렇게 뭐예요? 이렇게 어디 이 토지 위에 아파트나 뭐예요? 빌라라든가 다세대 건물이 있으면 이 건물이 없는 부분 여기다 뭐예요? 지상권 등기할 수 있고 지구권 등기할 수 있죠? 그러면 어디에다가 을구에다가 뭐예요? 을구에다가 여기다 뭐예요? 지상권 설정 등기 만약에 해두면 여기다 저당권 등기하면 여기는 저당권 등기 아니고 여기 저당권 등기 한 거나 마찬가지니까 이 저당권의 순위하고 땅에 대만한 땅 일부에 대한 이 지상권하고 순위를 비교하려면 뭘 봐야 돼? 이 저당권은 건물 등기부에 한 거고 이건 토지 등기부에 한 거니까 순위번호 보지 말고 뭘 보라는 게 이거 접수번호 보라. 그게 지접이에요. 지접. 대지권하면 지접. 그렇게 보라는 게. 자 그러면 이렇게 대주권 등기 외에는 권리처분 등기, 이전 등기하고 저당권 등기하면 그 효력이 토지까지 미치는데 안 해도 토지까지 미치는데 잘 보세요. 그러면 시험 문제를 뭐예요? 시험 문제를 얘기해서 출제하는 사람이 뭐예요? 장난을 쳤다 뭐라고. 자 이렇게 대지권 뭐라고 대지권 등기 이후에 어디에 건물 뭐 어디에 건물 등기부에 건물 등기부에 뭐만에 이렇게 건물만이란 말을 집어넣었다니 뭐 말을 집어넣었다고 건물만이란 단어를 집어넣었다니 건물만을 그 여기 건물만이란 말이 없죠. 그러니까 이 건물만에 뭐예요? 건물만을 집어넣었다는 것은 이 두 개가 일체성에 열리는데 건물만에 했다는 것은 이 전부 중에 일부란 얘기죠. 그러니까 요 말을 집어넣고 요 말이 건물만에 잊었는기 뭐예요? 잊었는기 할 수 있다라고 나오면 이건 뭐예요? 이건 없다가 아니라 뭐예요? 없다다니 게 이거 잊었는기는 왜? 건물 등기부에 잊었는게 하면 땅까지 효력이 미치는데 건물만 잊었는게 하면 안되죠. 요 말을 집어넣었다. 요 말을 틀린 말을 유지하려고. 그러니까 절대 이론적으로 따져보면 두 개를 붙여놓고 일치성이 왔는데 이 둘 중에 건물만에 한다고 하는 것은 건물만의 부동산 일부란 얘기니까 부동산 일부에는 뭐하고 뭐가 안된다니까 이거. 자 소유권 잊었는게하고 뭐 하면 안된다니까요. 저당권 등기하면 된다 안된다 이거 안된다 그 얘기입니다. 근데 그럼 가능한 등기가 뭐냐. 부동산 일부에 가능한 등기가 뭐예요? 그게 바로 용익물권이다. 용익물권. 그래서 건물만에 대해서 무슨 등기가 가능하다는 얘기야 이거. 전세권 등기는 가능하다. 전세권 등기 이건 가능하다는 얘기죠. 마찬가지예요. 어디에 소유권이 대지권인 이렇게 뭐라고 소유권이 대지권인 토지 등기부에 여긴 토지만이란 말을 안 써도 돼요. 왜? 건물은 건물 등기부에 등기하면 어디까지 땅까지 효력이 미치지만 토지는 여기다 등기해봤으니까 건물로 가는 게 아니니까 이 토지 등기부에 무슨 등기? 이전 등기 못하고 저당권 등기 못한다. 왜? 아 건물에 대만 이전 등기하면 땅에 안 해도 되는데 에? 여기다 할 필요 없죠? 여기까지 효력이 미치니까 여기다 저당권 등기 하지 않아도 돼요. 왜? 건물 등기하면 땅까지 효력이 미치니까. 근데 어디만에 이 토지 등기부에 이건 안 되지만 가능한 등기는 뭐라 했어 이거? 이 건물이 없는 부분에 할 수 있는 게 그게 바로 뭐라고? 지상권, 지역권, 그 다음에 뭐예요? 전세권, 무슨 등기 가능해 이거? 임차권 등기 있죠? 이건 가능하다 이거. 이 등기는 가능하다. 이 등기는 용익물권은 가능하다니까. 그 다음에 일곱 번째 불상은 뭐예요? 절대 우리가 자 만약에 101호를 이걸 뭐예요? 우리가 귀약상 공용 부분으로 두자는 게 팔지 말자 아파트나 관리사물 하자 하게 되면 이건 절대 뭐만 둔다는 얘기니까 표제에만 두겠다. 이게 일곱 번째 불상이다. 그래서 여러분 그 자 책에 그래서 그 79페이지에 거기 밑에 일동 건물 표제부에 거기 대주권의 목적인 토지 표시 있죠? 그 동그라미 치시고 그 전유분 표제부 있죠? 전유분 표제부에 자 어디 거기 다음 페이지 넘겨주시면 80페이지에 거기 대주권 표시 동그라미 치시고 자, 그 다음에,
그 아래 귀약성 공용부분 나오죠? 귀약성 공용부분은 구분 소유자들이 합의해서 공용 부분으로 모여 정한 것을 말한다. 예컨대 아파트 단지 내 관리사무실, 경비실, 노인전 등을 말하며 이 귀약상 공용부분은 뭐예요? 표제에만 둔다. 동그라미 표제에만. 갖고 읽고 두면 안 된다. 걸 팔아먹으면 안 되니까. 자, 그 다음에 그 어디에 117페이지인가? 그게 지금 어디 구분 건물 등기부가 있는 게 몇 페이지에 있냐. 그게 자, 100, 그 넘겨서 맨 마지막에 있나? 찾아보겠습니다. 뒤에 가하등기 뒤에 아 여기 있다. 132페이지 보겠습니다. 132페이지. 자, 132페이지 보시면 거기에 130페이지 구분건물에 관한 등기 나오죠? 그래서 거기 두 번째 뭐라고 돼 있어요? 건물 소유권자는 저기 첫 번째 점에 구조상 이용상 독립성을 갖춰야 된다라고 하는데 그게 객관적 요건을 갖추면 맨 뒤에 뭐라고 할 수 있다 해야 한다가 아니라 할 수 있다 써있죠? 그래서 거기 그, 자, 그게 바로 줄쳐놓으시고, 그게 첫 번째 불상이다. 첫 번째 불상. 따라서 구분 건물 요건을 갖춘 일동 건물 전체를 일반 건물로 등기 못한다. 그러면 친단. 일반 건물도 가능하단죠. 자, 그 다음에 동그라미 이번에, 아까 다시 봤죠? 귀약상 공유는 표제받는다. 이게 일곱 번째 불상이라 그랬죠? 그 다음에 동그라미 3번에 두 번째 불상이 뭐라 그랬어요? 일동 건물 전부에 대해서 뭘 둔다? 1등기 기록을 둔다. 전부다, 전부. 그 다음에, 거기 동그라미 5번에 건물 대지권이 관소화의 특칙. 그래서 자 거기 대지권 등기하게 되면 어디에 표제부에 일동 건물 표제부에 일동 건물 표제부에 대지권 등기하는 것이다. 그래서 대지권 등기는 일동 건물 표제부에는 대지권의 목적인 토지 표시고 전유분 표제부는 뭐 대지권 표시죠. 그다음에 그 대지권 뜻 등기 줄 쳐보자 뭐라고 써 있어요? 두 번째 줄, 토지의 등기 기록에 해당구 사항란에, 갑구나 을구에 뭐예요? 대지권 뜻 등기한다. 이게 직권이다, 직권. 누가 한다고? 등기관이 직권이다. 그 다음에, 133페이지 거기, 분리해서 처분하지 못하는 거 써있죠? 그래서 그게 몇 번째? 그게 여섯 번째 불상이라 그랬어요. 그래서, 자, 건물, 자, 소유권이 대지권 때 건물만의 이전 등기, 그 밑에 건물만의 저당권 등기 못하고, 자, 그 다음에 토지에도 이전 등기, 저당권 등기 못하는데 가능한 등기는 뭐라고? 건물만에는 점세권과 임차권, 전세권만이라도 꼭 기억하라는 거죠. 토지에는 뭐라고? 지상권, 지역권, 전세권, 임차권이 가능하다는 거죠. 그 다음에 거기 그 대지권 등기 전에는 뭐예요? 이전이죠? 얘는 분리처분하지 말라는 거, 이전은 아무 상관없는 거예요. 그래서 잘 모르면 자, 실판 보세요. 무슨 단어가 나오면 이렇게 대지권이란 단어가 나오면 대지권 단어가 나오면 항상 뭐예요? 안 되는 건 이전 등기와 저당권 안 되고 가능한 건 용어민권이다. 이렇게 보자죠. 자, 문제 보겠습니다. 오늘 마지막 문제이고. 자, 여러분 문제 보시면 몇 페이지에 거기 4번 문제는 4번 문제는 뭐예요? 유효성에 관한 옳은 거랬죠? 그래서 거기 1번에 뭐예요? 1번에 뭐가 나오고 피담보 채권의 변제 등에서 무효가 된 저당권 무효 동그라미. 무효 나오고 저당권 나왔죠? 무효 나오고 저당권 나오면 그 밑에 줄에 유용 나오죠? 무효, 저당권, 유용, 유효하다. 이렇게 보지 않을게요. 자, 이게 판례니까. 1번에, 자, 1번에 뭘 보고 무효 나오고 저당권 나오면 무효, 저당권, 밑에 줄에 유용 나왔죠? 무효, 유용, 권리니까 유용하다죠. 근데 동그라미면 건물 몇 실 동그라미, 건물 몇 실. 건물 몇 실 나왔죠? 건물 몇 실 나왔는데 무효 나왔죠? 건물 몇 실, 무효, 그 아래 줄에 뭐예요? 신축 건물의 유용 나오죠? 건물 멸실, 무효, 유용, 뭐예요? 무효다. 얘기예요. 유효가 아니라 뭐라고? 그건 무효입니다. 표제부는 인정하지 않죠? 하여튼 그래서 옳은 것은 1번이고 2번은 뭐예요? 유효가 아니라 무효고. 자, 보세요. 동그라미 3번. 자, 뭐라고 써있어요? 미등기 부동산의 을이 매수해서 을명이 매수자가 부족한 게 있죠? 그게 뭐예요? 모두 생략등기. 유효할 수 있다. 무효가 아니라 뭐예요? 유효이고. 그 다음에, 동그라미 4번. 자, 동그라미 4번. 증여를 매매로 이전 등기했다. 뭐 할 수 있다? 유효할 수 있다. 그 다음에, 5번은 뭐예요? 5번은, 자, 토지거래 허가구역 내 중간 생략등기라는 단어가 나오면 맨 끝에 무효입니다. 무조건. 자, 이건 뭐예요? 판례니까 이렇게 외우셔야 돼. 뭐라고? 중간 생략, 토지거래 허가구역 내 중간 생략등기 나오면 맨 끝에 뭐라고? 무효입니다. 이거 공식이에요. 공식이니까. 판례는 공식이라고 생각하고 이건 그대로 정해진 거니까 그렇게 외우셔야 돼요. 뭐라고 나오면 토지거래허가구역
중간생활 등기 무조건 무효입니다. 자, 그 다음에 5번은 뭐예요? 등기 효력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걸 했어요. 자, 동그라미 보면 맨 뒤에 보니까 뭐라고? 추정력이 인정된다는 단어가 나왔습니다. 그 추정력이 인정된다는 단어가 나오면 앞에 적어도 뭐예요? 네 가지, 그 네 가지가 뭔데? 부표, 부동산 표시, 부표, 가등기, 사망자 뭐예요? 보존등기 그런 단어가 없으니까 맞는 얘기야. 에? 자, 그 다음에 동그라미 2번에 보시면 그 맨 뒤에 뭐라고 추정된다라는 단어가 나왔는데 그, 자, 그 앞에 아무리 읽어봐도 부동산 표시 안 보이죠? 가등기 없죠? 사망자란 말 없죠? 보존등기란 말이 없으니까 이것도 맞는 얘기도 아니죠. 근데 3번에 보시면 맨 끝에 추정된다라고 단어가 나왔는데 앞에 보니까 가등기가 나오죠? 그러니까 틀린 거예요, 그건. 에? 무슨 말 이해하시죠? 이 네 가지 공식이에요. 공식이니까 이건 민법하고 똑같아. 그러니까 외워야 돼, 이렇게. 에? 무조건 뭐가 나오면, 추정된다라는 단어가 나오면 적어도 앞에가 네 가지가 나오면 안 돼. 그게 네 가지가 뭐라고? 부표가 사망하니 보존등기는 뭐가 없다고? 추정력이 없다. 그렇게 외워갖고 이렇게 문제를 풀어야 된다. 그렇지 않으면 이걸 이해하려고 노력하면 시간이 없어요. 시간이 없으니까. 그렇게 공식대로 풀어야 된다. 자, 그래서 이제 거기 그 4번에 뭐예요? 절대 이 가등기 권리자는 절대 가등기 권리자는 뭐예요? 중복된 보존등기 말소를 청구할 권리가 없어요. 왜? 물권자가 아니에요. 물권자가 아니니까 중복된 등기는 뭐예요? 하나가 소유권을 침범하고 있으니까 이게 물권적 청구권이니까 아니니까 그런 효력이 없어요. 자, 담보가등기는 저당권과 같이 경매 절차에 의해서 우선 배제받을 수 있다. 자, 그 다음에 6번 문제, 집합등 건물 등기. 이게 작년 시험 문제, 이게 작년 문제, 이게 작년 문제가 아니라 다음이 작년 문제구나. 자, 보세요. 틀린 걸 했을 때, 일단, 일반 건물의 요건을 갖춘 경우 있죠? 아까 봤죠? 일반 건물을 할 수도 있다. 맞는 얘기고. 그 다음에 2번 공용 부분은, 구조상 공용 부분은 아예 등기 대상이 안 되고, 귀약상 공용 부분은 표제에만 두니까, 자, 절대 갑굴구가 없어요. 물권의 득실 변경은 한다, 못한다. 못합니다. 그게 틀린 말이에요. 절대 공용부는 표제에만 두지 권리 변동이 안 돼요. 그 다음에 3번은 뭐예요? 1등기 기록 앞에 뭐예요? 그 전부가 왔죠? 전부에 대해서 뭘 둔다? 1등기 기록을 사용한다. 4번은 1등 건물을 표제부에는 1등 건물 표시하고 줄치세요. 제목이. 대지권의 목적인 토지 표시. 자, 각 구분한 건물 표제부에는 전유분 건물 표시와 그 다음에 줄치세, 그 대지권 표시, 맞고. 그 다음에 5번은 건물 등기부에 대지권 등기할 때는 그 권리 목적인 토지 등기부에 대지권 뜻 등기한다 그랬죠? 직권으로? 근데 여기다 이제 표제부에 한다 그러면 틀리고 이제 상내를 하는 거니까. 자, 그 다음에 7번은 뭐예요? 옳은 거 그랬는데 넘기세요. 그게 이제 작년 시험 문제 같다. 작년 시험 같은데 잘 보자는 게. 자, 잘 보시면 일단 거기 1번은 지문만 길어요. 지문만 길은데. 자, 1번은 보면 자, 등기관이 구분 건물에 대지권 등기했죠? 대지권 등기하면, 건축물 대상 소관청의 촉탁으로 대지권의 목적인 토지 등기록에 소유권, 지역권 때문에 또 틀렸고, 전세권, 임차권, 지역권이 아니라, 그 소유권 뭐라고 지상권이에요, 지상권. 대지권 뜻 등기는 직권을 하는 거지, 촉탁. 절대 그 대지권이란 말에 촉탁 들어가면 안 돼요. 그건 직권을 하는 거지. 촉탁 등기는 없어요. 네, 동그라미 이번에, 그게 답이에요. 일단 우리가, 하여튼 뭐, 대의 나오면 있다야. 구분 건물에 대지권 변경했을 때, 구분 건물 소유자 명의자가 1등 건물 속하는 다른 건물 소유자 명의자를 대비해서, 하여튼 구분 건물 나오면, 자, 일부 구분 건물의 소유권자는 다른 건물 소유자를 대비해서 대의 신청이 가능해. 대의 있다야. 우리 시험 문제 나왔을 때 등기법은 무조건 대의 있다는데, 대의 없다는 딱 하나만 없어요. 무슨 단어가 나오면, 대의라고 하는 단어가 나오는 중에서 다 뭐라고 다 있다는데 우리 등기법에서 얻는 것은 뭐예요? 패소한 의무자 있죠? 패소한 뭐예요? 등기 의무자는 뭐예요? 자, 권리자를 위해서 대의할 수 없어요. 이거 하나만 없으니까 무조건 뭐예요? 대의 나오면 다 있다는데 얘만 없는 거예요. 얘만 뭐예요? 얘만 대의가 뭐예요? 얘만 대의가 없다야. 다른 건 뭐라고 무조건 뭐가 나오면 대의 나오면 무조건 있다는데 대의나에서 없던 거 요거 하나만 없으니까 요거 하나만 외웁니다. 패소한 의무자는 대의 없어요. 다른 건 대의 다 있다 뭐예요. 대의 있다. 응? 그러니까 무조건 대의하면 무조건 있다야. 앞에 누가 안 나오면 패소한 의무자 안 나오면 대의 있다. 그 다음에 자 3번은 대지권에 관한 등기 효력이 있는 등기와 대지권의 목적인 기록 토지 기록 중 해당구에 한 등기는 뭐예요. 대지권의 순서 나오면 대지권 자 아까 그랬죠. 접수번호라 그랬죠. 순호번호 왜
아, 건물 등기부에 등기하면 효력이 어디까지 미치니까 건물 등기부에 등기하면 땅까지 미치니까 이 건물의 저당권은 땅까지 미치니까 땅의 지상권하고 비교하려면 이건 뭐예요? 당연히 접수번호지. 지접지접입니다. 지접. 자, 4번과 5번을 공통, 자, 우리 공식으로 뭐예요? 구별해보자. 4번에 뭐예요? 4번에 대지권 나왔죠? 세 번째 줄에 보시면 뭐가요? 구분 건물 나왔죠? 구분 건물, 건물만 나왔잖아, 건물만. 건물만에 뭐 하면 안 돼요? 저당권 등기하면 안 되죠? 건물만에는 뭐가, 자, 실번 보세요. 자, 이렇게 앞에 대지권 나오고, 앞에 대지권 나왔으면, 뭐가 나오면, 건물만 나오면, 건물만 나오면 뭐는 안 되는 거야? 이전 등기 저당권 안 되는 거야. 건물만 나오면 뭐만 가능하지? 용의 물건만 가능해. 어? 그러니까, 토지도 마찬가지도 건물, 땅도 마찬가지고, 대지권 나오면, 건물만 나오면 전세권 안 되고, 여기 토지도 뭐예요? 토지 등기부에 절대, 그, 저당권이나 이런 등기 안 되는 거예요. 하여튼 그래서, 4번에도 뭐라고, 건물만 저당권 없다. 그 다음에 뭐예요? 5번에도 뭐라고, 그, 토지에도 대지권 나오게 되면 저당권 등기 있다, 없다. 없다. 그냥, 머릿속에 그렇게 외웁니다. 뭐가 눈에 띄면, 대지권이라는 단어가 눈에 띄면 뭐예요? 무조건 안 되는 건 뭐가 안 된다고? 이전 등기하고 뭐라고? 저당권 등기는, 자, 이렇게 이 두 개가 붙어 있는데, 이 하나만 떼어서 토지에만 저당권, 건물만 저당권 정의할 수가 없어요. 어? 하여튼, 가능한 등기는 뭐만 가능하다고? 용익, 물권만 가능하다. 그렇게 기억합니다. 어? 이해하셨죠? 그렇게 기억하고, 하여튼, 이거 몇 번 풀어야 돼. 이거는, 이게 등기법에서 제일 어려운 거라, 이거는 여러 번 많이 풀어봐야 돼. 하여튼 오늘 배고프신데 고생이 많으셨고, 하여튼 저, 안 오신 분들한테 꼭 다음 시간에 오면 제가 꼭 보고 싶다고 좀 얘기 좀 전해주세요. 사랑한다고 꼭 얘기 좀 전해주시고, 다음 주에는 꼭 한번 만나 뵙도록 내가, 꼭 늦게 끝난다는 얘기 하지 말고, 다음 주에는 늦게 끝나야 되는데, 한 두 시간은 더 해야 되니까, 저 김밥, 이거 진짜 다 끝나려면 두 시간은 더 해야 되니까, 그 김밥 하나 사갖고 오시고, 이 사람들한테 아직 오지 않은 사람은 절대 얘기해야 됐구나. 괜히 준비 안 하고 오면 안 되니까. 다음 주에는 그 4시까지는 하겠습니다. 4시까지. 응? 그렇게 하세요. 자, 하여튼 제가 두 눈 부쩍 뜨고 보고 있으니까, 특별한 사정이, 자네는 특별한 사정이 있을 수가 없지. 사정이 무슨 사정이 있어. 각오. 언니한테 얘기해. 아까 얘기했으니까, 오라고.